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윤선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안내방송 많이 들으시죠? 깨끗한 음질과 매트릭 기능까지 있는 고효율 및 고출력 전관방송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프라 전자는 아날로그 방식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방식의 확장성 및 편리성을 추구하며 디지털 믹서 등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방송 장비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본 시스템은 음성 방송 장비로 비상상황 발생 시 한 기관이나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지대 대피 유도 비상방송과 실내외 회선별 음악방송 및 주차관리, 기타 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방송, 교내 학교별 듣기평가, 각종 행사를 위한 다원화 방송과 원격 방송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PST-2000과 RPC-100은 다양한 보호 회로가 내장되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PC 제어가 가능하여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ESS의 PC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8D101은 방송을 위한 CD 플레이어로서 CD, USB, SD카드 등 다양한 음원 소스를 지원하며 특히 수능 듣기 평가가 필요한 학교에선 필수 제품입니다. MC8D116은 본 시스템의 메인 컨트롤러로서 비상방송, 일반방송, 자동 화재 감지와 우선순위에 따른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로 전용 프로그램의 시스템 설정 및 운영 파일 백업이 가능합니다. MX8D216은 매트릭 믹서 장비로서 기존의 8x8을 업그레이드한 16x8의 제품으로 최대 3대까지 확장이 가능하여 충분한 입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R8D108은 원격 마이크 연결용 장비로서 최대 8대의 원격 마이크 연결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재난방송과 안내방송 등이 나올 때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인프라전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